안녕하십니까. 21세기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사용 가치를 조명하는 더 플라스틱 다이너서입니다. 작년에 순수 예술 작가로서 이제 파나마에 위치한 구나얄라라는 원주민 마을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. 그 마을에 이제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존해온 문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에서부터 밀려들어오는 쓰레기가 해변에 쌓여있는 것을 봤어요. 그래서 그때 충격도 받고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원주민 마을에 어르신 한 분이 하셨던 얘기인데, 예전에는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베면은 새로 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고 해요. 그래서 저희도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당장에 멈추기는 어렵겠지만 좀 더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가 있다면 지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 하면서 실천을 하고 그림책을 제작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. 앞으로 저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계획하고 있고요. 그림책 이야기와 캐릭터를 통해서 교육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합니다.